바로 오늘 등 코칭 해주실 김성환 장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아, 이게 신기하게 다 다른데 특색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마드비딩 굉장히 지금 많이 만났는데 다 있는데 형님의 이 스타일은 뭔가 뭐라 그러지? 버리는 재료가 없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까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 오렌지 알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잘 까느냐, 어디에 줬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형님은 껍질 드십니다. 껍질까지 드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좀 있죠. 제가 이제 어쨌든 마랑의 몸을 봤을 때 그 뭐랄까 견갑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 바디빌딩은 대회를 결국 나가면 포징으로 승부를 보는데 포징을 잡을 때 기본적인 자세가 이 라인업이에요. 이런 견갑을 뽑아내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랩풀다운에서 언더그립으로 거의 이제 선 자세에서 하는 이 부분 반복 풀다운을 이제 할 거예요. 라인업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잡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운동하는 연습을 이제 해야 하는데 이게 앉게 되면 다 피게 되고 하면 이 견갑이 풀어지기 때문에 잡은 상태를 그대로 끌려가니까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가슴 여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이제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은 올라갈 때는 살짝 외회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등을 뽑고 당기고. 코어가 너무 힘든데. 코어 힘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힘 주는 거예요. 복압 잡아놓고 견갑은 아래로 눌러놓고 등을 수축한 상태를 그대로 버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힘은 많이 주지 말고 천천히 등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당겨놓고 살짝 전진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좋아. 그리고 그대로 다시 견갑 낮추면서 꽉 수축하고 자연스럽게 밀고 배에 힘주고 플랭크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당겨버리고 초반에 그냥 웜업 개념으로, 한 3세트?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기본 풀다운으로 넘어갈게요. 기존에 예전에 했던 운동의 어떤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점을 가진 채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둔 자세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풀다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을 쓸 수 있게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면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웜업 동작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놓고 여기서 넣잖아요. 이때 나는 팔을 쭉 밀면서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요. 네. 스트레칭하고 다시 견갑을 잡은 채로 이렇게 뽑아주면 제일 좋죠. 그래야 어깨가 좀 보호가 돼요. 좀 등 상부 쪽에 타겟이 되게끔. 대신에 여기서 어쨌든 신경 쓰는 거는 그립을 너무 세게 주지 않고 그리고 당겼을 때 가슴이 열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빨리 해도 돼요. 원래 그냥 치팅 쓰는 스타일 있죠? 예. 치팅 써도 돼요. 넣어주고 반동 더 줘볼게요. 쭉 펴주고 라인업 잡는 이게 좀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다른 회원분들이 봤을 때는 좀 꼴불견일 수 있긴 한데 등 운동할 때는 펌핑이 좀 됐잖아요. 펌핑이 되면 이 라인업이 좀 잘 돼요. 좀 힘이 좀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네요? 그러면 이제 한 세트 맞추고 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잡으려고 해야 되고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들고 잡으면 돼요. 좀 들고 잡으려고 연습을 좀 해요. 내리면서 하지 말고. 아니 근데 계속 뽑으려고 연습을 좀 해요. 이렇게 견갑을. 일부러도. 아 이거 근데 습관되면 큰일 나는데. 일단 오늘 운동은 이제 풀다운하고 로우로 이루어졌으니까는 풀다운 지금 두 가지를 했고 이제 로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렛츠고. 푸암 덤벨 로우를 할 겁니다.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그 마랑님 이 허리가 젖혀지는 게 이 흉추가 넘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넘어가는 그 경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다음 운동을 위한 또 선피로 개념으로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수축은 잘 하는데 이완할 때 견갑을 잡고 늘어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딱 엎드려서 기댄 상태에서 그 컨트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견갑을 잡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려고 하면 팔을 다 펴버리면
이게 풀어져 버린단 말이야.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좀 긴장이 유지되는 데에서 다시 당기는 거야. 그 연습을 계속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허리를 들면 안 되고 가슴만 드는 거야. 가슴만. 당기고 필 때 팔꿈치를 약간 옆구리에 붙인다고 생각할게요. 네. 당기고 내릴 때 약간 팔꿈치 안 모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펼치고 살짝 모으고 팔꿈치 모으고 벌어지게 당기고 모으고 고정한 상태에서 기대놓고 그냥 두 개만 더 해볼게요. 팔꿈치 모으면서 됐어. 근데 여기서도 보면 허리를 좀 쓰고 어떻게든지 반복을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근데 요 종목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느낌을 계속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몸을 보니까 어깨가 좋고 등 하부 쪽이 좋아요. 보니까 오히려 보통 보면 등 상부가 좋아지기가 쉬운데 등 하부가 오히려 좀 잘 잡혀 있어요. 당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벌려서 등 상부로 당겨놓고 필 때 중요하니까 필 때 약간 모으는 느낌 붙이려고 하고 세 개만 더 붙이려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자, 다섯 개 더 할 건데 다섯 개는 마음대로 그냥 어떻게든지 근데 반복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팔 써도 돼요. 모으면서 셋 여기서 모으고 자연스럽게 펼치고 모으고 넷 마지막 필 때까지 모아줘요. 팔꿈치를 내 손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더 밀어내고 운동 중에 에너지원이 쭉 들어가면은 선배기 쫙 잘 올라와요. 요건 EAA인데 EAA나 BCAA 주로 운동하다가 그것도 이제 좀 강도 높은 세트가 끝나면 그때 바로 넣어요. 그러면 얘네가 살짝 그 혈당을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쫙 퍼져요 이게. 어차피 아미노산이 이제 그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빨리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좀 다이어트 할 때 그때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감이할 수 있는 게 저도 당연히 운동하면서 목마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마셔도 그냥 아 이게 아미노산인 거 마시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한 내 몸에 아직은 칼로리가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직각이야. 와. 또 다음 운동은 이제 약간 고립을 했으면은 이번엔 다시 풀어놓고 자유롭게 힘을 쓰는 펜들레이로. 약간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은 자유롭게 그런 협응력을 쓰는 것도 있고 한번 끊어서 하면서 내가 견갑의 재정비. 아, 오케이. 이거는 빠르게 할 필요 없어. 연속해서 할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이거는 펌핑을 쫓을 필요도 없고 그냥 견갑의 움직임만 생각해서. 아, 오늘 하는 건 좀 넓게 잡은 게 좋아. 거의 벤치프레스 넓이. 야, 널 폼이 무너지지만 않게. 좋아. 자, 세 개만 더. 천천히 해도 돼. 자, 두 개 더. 아주 좋아요. 한 번 더. 아, 물 진짜 잘 못 먹는데 오늘 거의 뭐 2리터 다 비었는데 지금. 열. 끊어서 다섯 개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됐어. 자극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중량을 그냥 당기면 약간 허공에
그냥 그러하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선피로가 되게 중요하군요. 예. 바디빌딩 스타일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이제 좀 생략돼도 되는데 조금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몸에 개발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선피로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같이 가슴 운동할 때 가지고 있던 걸 버리려고 하지 말라고. 원래 내가 잘하는 걸 계속 가져가고 그래야 그 강도가 나한테 나오거든. 그게 바디빌딩 스타일이 아니었더라도 이게 활용만 잘하면 돼. 잘 쓰면은 근데 그래야만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야. 저는 이게 직방을 받는 거야. 지금 보면은 요걸 하면서 상체 전체가 다 펌핑이 됐거든. 8, 9, 10 다섯 개 억지로 해볼게. 팔 힘 써도 되고 어깨 힘 써도 되고 다칠 때까지 먼저 더 추워 추워 시켜. 이렇게 조집니다 지금. 갑시다. Sorry, it's okay. 이제 아까 했던 반동 주는 풀다운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개 더, 둘, 마지막, 셋, 아홉, 열, 세 개 더. 자, 그러면 형님이랑 운동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형님이랑 얘기 더 나누고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브이로그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